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편에서 자코모와 발렌티노 역을 맡은 배우 강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 2023년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편에서 루카와 다빈치 역을 맡은 윤재호입니다. 많은 사랑을 받는 또 작품이라고 들어서 저도 어떤 부담과 또 어떤 기대감에서 일단 연습을 시작했는데 정말 제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공연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. 저번 2021년도 22년도 시즌에 이어서 타락천사편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일단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 오신 배우님들이 세 분이 계신데 그 배우님들과 또 새로운 어떤 케미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연습을 임하고 있고요.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습니다. 그 저희 넘버가 23곡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총. 네. 그 23곡인데 그 수많은 넘버를 뭔가 다채롭게 다양하게 저희 배우님들이 잘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맞습니다.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저는 만화책에서 튀어나온 것 같이 되게 좀 귀엽고 좀 사랑스러운 캐릭터들 이 네 명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재밌었어요. 약간 만화책이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.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또 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동식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. 네, 좀 왜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항상 이제 저희 인간들 곁에 있는데 좀 언어적 소통은 할 수가 없잖아요, 인간들과. 근데 뭐 수천 년, 수만 년 동안 항상 같이 있고 뭔가 인간들은 그걸 보면서 위안도 얻고 뭔가 어떤 그런 따뜻함을 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다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천사랑 그래서 동식물이 아닐까 뭔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한 명씩 붙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봤어요. 사람들마다 뭔가 되게 우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나를 북돋아주는 존재가 한 명씩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저는 사실 타락천사의 넘버가 진짜 맛집인 것 같거든요. 진짜 와 이렇게 넘버 좋은 넘버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싶을 만큼 진짜 넘버 맛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연습하면서는 저는 그 정신차려 자코모라는 넘버가 있어요. 근데 거기에 나오는 넘버가 좀 되게 다 가사가 되게 시적인데 그게 예쁘더라고요. 다빈치가 다시 그림을 그려보겠다 다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구절이 있어요. 이 시간이 소중하고 이 공간이 소중하고 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고요. 관객 여러분, 2023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작품인 것 같아요. 새해 맞이하면서 만나는 첫 작품인 만큼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. 많이 찾아와 주세요.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편 그 따뜻함으로 올 겨울을 함께 보내시는 건 어떠실지 어떠실지 하는 바람입니다.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도와주세요. 뮤지컬 천사에 관하여 타락천사편 대학로 드림아트센터 4관 극장에서 만나요.